들어갈게요. 옛날에 원더걸스 선배님 티저에 저 마이크를 쓰는 게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티저만 돌려봤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선희 선배님이 딱 잡고 저희 마지막에 던지거든요. 그 마지막 때 포지션 한번 서볼게요. 기분이 좋아요 오늘. 모르겠어요.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. 가소려야 지금부터 너 내 거라고 부를 거야. 가사 진짜 울컬이다. 지금부터 너를 내 거라고 부르니까 당사지. 나머지 다 나가. 오케이 하고 다 나가고. 이게 마이크만 달랑달랑 약간 이렇게 이렇게. 네. 펴서 이렇게 해야 예쁘게 되죠. 아, 이건 뭔지 알겠어. 어제 육회를 시켜두고 제가 잠이 든 거예요. 정한이 형이 좀 있다가 와가지고 육회 너가 시켰어? 이래서 이랬는데 뭐 그 내가 먹는다 이러는 거죠. 형 먹어. 그래서 아 너 때문에 또 술 마시게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.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육회는 말급이 다 드셨어. 우리 형 늙었어. 아니 포식 안 했고요.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는데 육회가 시켜져 있더라고요. 이제 그 준 사람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아 정한이 형이 이제 내가 줬으니까 그냥 맛있게 뭐 호강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 굳이 없었으면 차라리 먹을 거면 좀 좋은 걸로 더 맛있는 걸 시켜줬던가. 근데 아까웠어요. 그거 안 먹으면은 이 육회랑 연어가 상한다는 그 강박에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탐탁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. 속상한 시간. 오늘의 얼굴 체크. 나쁘지 않군. 서로 마주보고 부른다라는 컨셉이고 오, 그냥 오. 계속 노래를 도겸아 벌써 웃기다. 마주보고 정한이 형 보면서 노래하는 게 되게 웃길 것 같은데. 벌써 웃겨. 보지 마. 에이 아도다. 당연하지. 오 도겸이 아주 인스타 고수. 디테일 여기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처음 작업을 스타트한 곡인데요.
딱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들어갔던 곡이 크러쉬랑 소용돌이였어요. 그 두 곡이 이렇게 발매까지 잘 와줘서 굉장히 뿌듯하네요. 왕년에 비눗방울 좀 갖고 놀았습니다. 그렇죠, 한 비눗방울 했죠. 그냥. 너무 급하면 안 돼요, 마음. 저는 사실 녹음할 때 굉장히 신선하고, 왜냐면 퍼포먼스팅 이런 스타일 하는 거 처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 스타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, 그래서 할 때는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은데, 근데 막상 모니터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. 저 목소리로 약간 이런 노래 하는 거. 여러분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장르로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은 좀 새로운 장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처음엔 이제 힙합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파워블럽이 사랑의 힘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힙합으로 가면 좀 센 얘기가 나올까봐 거기다가 이제 달콤함을 조금씩 한 스푼 한 스푼 추가하다 보니까 이 곡을 들으시면 처음에 완전 베이스도 세게 나오고 막 부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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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되게 어둡게 나오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밝아지는데 뭐 그런 고민과 연극 끝에 그런 곡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. 닦는 것만. 나 그냥 물긴 줄 알았어. 코디는 뭔 줄 알아? Advice. C역대. 이 노래는요, 저희가 그 자가격리 기간 때 멤버들끼리 줌으로 다음 앨범 힙합팀 거를 미리 준비하자 이래서 작업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영상통화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, 보내준 트랙을 가지고 집에서 각자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들어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을 했어요. 그래서 다른 앨범 수록곡들보다는 더 빠르게 녹음이 진행되고 더 빠르게 완성된 노래예요.
마지막 또 갈 때 하나 둘. 이 노래는 좀 작업 기간 내 스케줄을 하면서 틈틈이 만든 음악이고, 특히 이번 앨범은 좀 전곡 다 애정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저희 또 천재 작곡가 우지 씨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곡을 이렇게 써주셨어요. 그쵸, 보컬팀에 그쵸. 이렇게 중창이라 하나요, 우지 씨? 예? 보컬팀의 합창? 떼창이에요. 떼창. 보컬팀의 떼창. 이번 후렴은 보컬팀의 떼창이 좀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죠. 되게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저희들의 하모니도 그렇지만 되게 순수하고 되게 이쁜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실 만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. 이번 앨범도 영어 제목 매일 그대라서 행복하다 보컬팀곡 노래 제목 영어로 좀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, 조아 씨? Every day I'm happy because of you. Every day. Every day because of you, I love you. 아니면 you make me happy. You make me happy. Every day. 형도 다르지 않나? Every day. 네,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캐럿들 사랑해요.